알아? 라이브. 장애를 이겨낸 괴짜 음악가 베토벤. 귀가 먹먹해. 그러게, 조심하라니까. 모든 게 거꾸로 보여요.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죄송해요. 귀가 좀 이상해서. 저런, 귀병이 난 건 아니죠. 곧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귀에 물이 좀 들어간 걸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출동을 해야... 아무튼 다행이네요. 그런데 방금 다크 요정이 청각 장애를 이기고 음악가가 된 인물책에 들어갔대요. 소리를 못 듣는데도 음악가가 된 사람이 있다고요? 네,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그래요. 베토벤은 귀병으로 음악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청각을 잃었지만 끝내 이를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음악들을 많이 작곡한 음악가예요. 우와, 멋지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서두르세요. 네, 샤인 요정님! 얼른 달려가서 베토벤을 지켜낼게요.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만나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귀병은 점점 심해지고 이젠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아. 베토벤, 저번에 부탁한 곡은 다 됐어요? 다음 연주회는 언제쯤 할 거예요? 뭐야? 곡을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무시하는 거야? 치,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순 제멋대로야. 소리가 점점 더 안 들리나 봐. 어쩜 좋아? 나도 아직 먹먹한데. 으이구. 아따! 무슨 연주가 있다우야? 진짜 못 들어주겠네. 보청기를 껴도 소용없어. 안 돼. 그러니까 보청기 따위는 던져버려. 아님 음악을 포기하든가. 소리를 못 듣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난 틀렸어. 다시는 음악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운 내세요. 안 돼. 방법은 무슨... 그런 거 없어. 음악을 그만둬. 음악을 그만두면 간단히 해결될 걸. 뭘 고민해? 포기해. 포기하라니까. 안 돼요. 베토벤, 힘내요. 할 수 있어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맞아. 진동으로 음을 느끼면 돼. 역시. 난 천재라니까. 안 들리면 어때? 난 더 새롭고 위대한 음악을 만들 거야. 안 돼. 안 돼. 철판이 어디 갔지? 어디다 뒀더라? 좋았어. 우와. 드디어 완성했다. 장애 따윈 상관없어. 소리를 듣지 못해도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잖아. 정말 대단해요, 베토벤! 이겨낸 괴짜 음악가 베토벤.
베토벤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토벤은 진동으로 음을 느끼며 하루 종일 피아노를 치고 또 치며 연습을 했어요. 펜과 공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길을 가다가 혹은 밥을 먹다가 멋진 음이 떠오르면 옮겨 적었어요. 귀가 아픈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어울려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교향곡을 많이 작곡했어요. 베토벤은 보청기를 끼고 자신이 만든 음악을 지휘하기도 했어요. 좋았어! 배고프다. 얼른 돌아가자.